조선시대의 왕비는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화려하다기보다는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살았어요. 왕비가 되는 일반적인 코스는 남편이 세자 시절에 빈으로 간택된 후 세자가 왕위에 오르면 빈도 왕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조선시대 27대 왕이 재위했을 때이 코스를 따라든 왕비는 겨우 6명이었어요. 첫째 아들이 아닌 다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은 경우, 두 차례의 반정으로 왕이 쫓겨난 경우, 수양대군이 일으킨 계유정난, 그 결과로 단종의 폐위, 후궁 소생의 왕들이 즉위하는 경우 등 우리가 흔히 아는 혜경궁 홍씨도 사도세자의 죽음으로 세자빈의 지위를 잃게 되었어요. 이처럼 세자빈이 되었다 하더라도 왕비가 되는 일은 상당히 힘든 길이었습니다. 왕비로 살지 못한 조선의 첫 국모 신의왕 우한씨. 조선의 첫 왕비로 인정받고 있는 신의왕 우한씨는 조선이 건국되기 1년 전에 5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정작 조선의 건국을 함께하지는 못했어요. 1351년 17세의 이성계는 인근 지역 유력 세력인 한경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했으며 그녀가 15세의 신부 신의왕우였습니다. 당시 고려는 북쪽의 홍건족과 여진족, 남쪽의 왜구의 침입으로 백성들이 시달리고 있을 때 이성계는 이들을 물리쳐 큰 공을 세웠어요. 신의왕 우한씨는 이성계가 전쟁에 나가 집안을 돌보기 힘들 때 육남 이녀를 잘 키워냈으며 이들 중에는 정종과 태종 두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신의왕 우한씨는 성품이 투기하지 않아서 첩씨를 예로 대접하였으며 많은 아들이 있어 의리로 가르치셨다 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어긋난 관계, 신덕왕후 강씨. 조선 건국 후 최초로 왕비에 오른 인물은 태조의 정비인 신덕왕후 강씨입니다. 고려 말 혼란한 사회 속에서 이민족의 침입을 물리쳐 큰 공을 세운 이성계였지만 엄격한 문인 중심인 고려 사회에서 그는 함흥의 변변치 못한 무인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강씨는 권세 있는 집안의 딸이었어요. 고려는 조선과 달리 두명 이상의 부인을 동시에 두는 것을 허용했는데 시골에 둔 부인을 향처, 서울에 둔 부인을 경처라고 했어요. 함흥의 한 씨를 둔 상태였지만 이성계는 자신에게 정치적 힘을 보태줄 처가의 후원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가 고려의 수도인 개경에서 살아남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는데 강씨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정치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을 줄 알았으며 이성계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강씨는 혼인을 통해 관계를 구축해갔는데 신의왕후 한씨의 소생인 방원과 방가는 강씨의 노력으로 명문가족과 혼인을 할수 있었어요. 1388년 위화도 회군 이후 이성계는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영왕과 그의 세력으로부터 집중 견제를 받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성계를 향한 백성들의 지지는 늘어갔는데 공영왕은 이 모든 게 탐탁치 않았어요. 점차 불안함을 느낀 공영왕은 권문세족의 참언을 믿고 이성계를 제거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때 강씨는 다시 정치적 감각을 발동했어요. 또 다시 결혼을 이용했는데 자신의 큰아들 방봉과 왕실 가문인 공영왕의 여동생을 결혼시킨 거예요. 하지만 강씨와 이방원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는데 태조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이방원은 도성 안에 있던 신덕왕후의 정릉을 성북구 정릉으로 옮긴 뒤 정릉의 정자각을 헐어 청계천 공사에 사용하기도 했어요. 고려 말까지만 해도 강씨는 한씨의 아들인 방원과 사이가 비교적 괜찮았어요. 심지어 방원이 정몽주를 살해했을 때 이성계는 사람을 함부로 죽였다는 이유로 방원을 꾸짖었을 때 강씨는 이방원을 변호해주기도 했습니다. 조선 건국 후 58세에 고령인 이성계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선정해야 했는데 강씨는 자신이 낳은 아들인 방번을 세자로 삼기를 원했어요. 이는 원칙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었죠. 이성계는 첫째 방번을 후계자로 선정하려고 했는데 신하들은 적장자를 내세워야 한다고 반대했어요. 특히 신하들은 방번이 공영왕의 사위라는 약점을 지적했기에 어쩔 수 없이 이성계는 둘째인 망석을 세자로 책봉했어요. 이후 1396년 신덕왕후는 방석이 왕이 되는 것을 지켜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비 사후 방원이 주도한 왕자의 난이 발생했고 방원은 세자 방석과 방석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정도전을 제거한 뒤에 권력을 잡았어요. 그러나 이방원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적장자 원칙에 따라 방후가 사망한 후 실질적인 맏형이 된 방과를 왕으로 만들었으며
그가 바로 조선 제2대 임금인 정종입니다. 최고령 왕비 최초의 대비 정한왕후 김씨. 정한왕후? 좀 낯설죠. 그 이유는 아마 그녀의 남편인 정종의 존재감이 낮기 때문일 거예요. 이성계와 신희왕후 한씨 사이에서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난 정종은 동생 방원이 일으킨 왕자의 난을 통해 갑자기 왕이 되었어요. 방원은 이성계의 선택이 적장자 원칙에 어긋났다는 논리를 내세웠기 때문에 왕자의 난을 통해 권력을 잡았음에도 섣불리 자신이 바로 왕위에 오르지 않고 자신의 형을 이용했죠. 이러한 방원의 정치적 계산으로 인해 잠시나마 정한왕후는 짧은 왕비 자리에 오를 수 있었죠. 44세에 왕비에 오른 것은 조선 왕비 중 최고령에 해당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19세의 나이로 2살 어린 정종과 혼인을 했어요. 기록에 따르면 덕비 전하는 부드럽고 아름다운 성품을 품수하시고 공손하고 검소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종은 아운병의 후궁에게서 17남 8녀를 두었는데 정한왕후 김씨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긴 세월 마음고생이 심했겠죠. 정종은 한양에서 고려의 옛 수도인 개성으로 다시 도읍을 옮겼는데 정종과 정한왕후는 왕위에 물러난 후에도 계속 개성에서 살아 후릉이 개성 근처에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